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. 올 시즌 상금 랭킹 62의 최가비인 선수 오늘 두 타를 줄이면서 김지수와 함께 공동 3위로 내일 최종 라운드 세 타의 격차면 충분히 또 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. 그렇죠. 지난 시즌 드림 투어에서만 3승을 기록했던 최가비인 선수였고요. 자 그리고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박주영 선수입니다. 퍼트가 정말 멋졌죠. 예. 이 퍼트 이전에 칩샷에 미스가 있었는데 이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잘 막았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후반에 힘을 많이 냈던 박주영 선수예요. 그렇죠. 또 그런 위기 상황을 잘 넘겼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보면 13, 14 연속 버디가 나왔는데 남은 퍼트들이 사실 그렇게 또 좀 쉬운 위치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예, 뒷경사를 타고 홀 근처까지 내려와줬어요. 이 퍼트도 사실 되게 까다로운 퍼트였는데 예. 성공시키면서 버디 추가. 오늘 또 현장에 남편분과 아들이 아침부터 엄마를 응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, 오늘 하이로 엄마 잘 쳤습니다. 예.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위를 잘 지키고 있었던 황현서 선수인데 네. 이때부터 이제 페이스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11번 홀 세컨샷에 페널티 구역 들어가면서 또 타수를 잃었고요. 예.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박주영 선수는 오히려 격차를 좀 벌렸습니다. 이게 거의 샷 이글이 나올 뻔했어요. 예. 13번 홀에 이어서 14번 홀 연속 버드를 잡아냈던 박주영. 한때는 김재희 선수가 단독 선두였습니다만 박주영 선수가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박주영 선수는 16번 홀에서 야, 참 먼 거리였는데 4%의 확률을 뚫고 버디를 잡아냈습니다. 그리고 저때 박결 선수는 오히려 타수를 잃었죠. 네,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이상황이죠. 15번 홀에서 박결 선수는 결국에는 더블 보기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. 투샷 스윙이 아니라 쓰리샷 스윙이 돼버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 18번 홀 최가빈 선수가 또 힘을 냈죠. 17번 홀에 이어서 한 타를 더 줄이고 공동 3위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. 강한 피니쉬를 보여줬어요. 17, 18번을 두 홀 연속 버디. 예. 김지수는 타수 지켜내면서 합계 2언더파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. 그러면서 김지수 선수가 내일 오늘에 이어서 마지막 조에서 다시 플레이를 이어가게 돼요. 자, 내일 마지막 조 박주영, 김재희, 김지수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3명의 선수가 마지막 조에서 플레이를 치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최가빈, 손주희, 장수연, 이미정, 이세희 일단 지금 오래간만에 또 장수연 선수와 이미정 선수가 역전 우승을 노리는 상황이 됐고요. 이세희 선수도 오늘 마지막에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또 충분히 우승 경쟁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